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은 게임주들이 주인공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일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카카오게임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하반기 신작 기대감과 실적 기대감에 더욱더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게임즈의 실적을 봤을 때 오딘과 우마무스메 흥행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매출은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반영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3분기 실적 기대감 한층 더 높아지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내년 상반기까지 10종 이상의 신작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핵심 IP를 활용한 신작인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을 공개하고 오는 16일에 공개 일정을 밝혔는데요. 역시 이에 대한 기대감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도 앱마켓에서 퇴출이 됐다는 악재가 있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4분기에 나올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게임주들 여기에 더해서 중국 판호 발급 기대감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오는 10월에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 게임 산업 정책이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러한 소식들 함께 반등 모멘텀들 여러 가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플래시 메모리 컨퍼런스인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22에서 초격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최고층인 238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지난달 27일 마이크론이 양산을 시작한다고 밝힌 232단 낸드가 최고층이었는데 이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저장 용량은 커졌지만 제품 크기는 반대로 시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작게 구현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제품보다는 기술 쪽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1 페타바이트 스토리지 솔루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저장 기술을 말하는데 현재 수준보다 5배가량 늘어난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시장에 미칠 영향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방산주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방산주들을 끌어올린 소식은 폴란드 정부와의 대규모 계약 기대감이었는데요. 이 K2 전차 수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K2 전차는 현대로템과의 계약인데요. 단일 무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000대 수출이고요. 본 계약이 이르면 18일에 체결될 예정이고 절반은 현지 생산 그리고 절반은 국내 생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가서 또 호주 정부와 함께 방산 관련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현재 장갑차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잠수함 수출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모델 두 종을 호주에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방산주들과 그리고 개별주들의 흐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농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하이트진로의 강원도 맥주 공장을 점령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이천과 청주 소주 공장에 이어서 이렇게 맥주 공장까지 막아서면서 맥주 유통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 2일 농성 첫날에는 출고율이 29%까지 떨어졌고 어제는 거의 불가능해서 0%까지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맥주 출고길이 사실상 막혔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여름 성수기 대목을 앞두고 주류 대란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이렇게 파업 장기화에 따라서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한 영향과 또 시장의 분석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